방송 MC 쇼스타 학생들의 등교길.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합니다. 학생들의 활기찬 인사에 교수님도 행복해하십니다.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홈쇼핑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배웠잖아. 네. 우리 누가 먼저 해볼까? 너도나도 손을 드는 학생들. 얘들아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. 힘찬 박수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. 둘째 날. 수업 전 친근하게 커피를 마시는 학생들. 서로의 근황도 묻습니다. 강의실에서 만난 선후배. 서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. 수고하십니까? 밥 먹었지. 아, 선생님 오랜만입니다. 야, 오랜만입니다. 얘들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교수님과도 즐겁게 인사를 나눕니다. 최고.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끌어올려? 애나대 방범창이 향해요. 아. 이 시는 지난해 8월 거기서 원래 숨을 쉬어. 얘들아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자. 감사합니다. 교수님. 우리 민규. 네. 네. 교수님이랑 이야기 더 나누고 싶습니다. 정말? 네. 교수님 저도요. 저도요. 수업이 끝나고도 교수님과 담소를 나눕니다. 셋째 날 방송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는 신전 메모리부터 신도림까지 무리 없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. 시청자는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통캐스터를 듣지 교통을 듣지 않은 사람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간단 말이죠. 운전을. 그러니까 길을 잘 헤매고 잘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합니다. 어디에서 머물 건지 그러니까 비교 같은 경우도 그쵸? 인터뷰를 내가 기록하면 안 되잖아. 카메라가 어디 와서 써야 될지 그것도 다 계산해 놓는 거야. 내가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할게요 라고 맞춰놔. 그 다음에 내가 이쯤에서 클로징을 할게요.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동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걸 맞춰놔요. 이쯤에서 클로징을 해야 뒤 배경이 이렇게 나오잖아. 눈이 떠오르잖아.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. 그게 눈이 정확하게 안 나요. 너 그럼 연봉은 인기직업 7위로 뽑힌 의사 직군 가운데 치과의사가 9,100만 원도 가장 높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인기 있는 직업과 연봉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아래 호구나.